승희야, 그동안 힘든 시간들 보내고 드디어 데뷔하는 날이 왔구나.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랜 시간 힘들게 노력하고 정성 들인 만큼 좋은 결과가 오기를 기도할게. 연예인이 된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험난한 길이지만 어차피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정상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너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렴. 이번에 다이아 멤버에 합류해서 다들 어린 동생들 뿐인데 큰언니로서 또한 팀의 리더로서 많이 부담스럽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너의 큰 장점인 책임감 있는 리더십으로 슬기롭게 팀의 맏언니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나의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딸이었기에 나는 이번에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엄마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부터 활동 시작인데 너의 건강이 무척이나 염려된다.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는 엄마가 옆에서 챙겨주지도 못해 항상 미안한 마음뿐인데 더욱더 걱정되고 안타깝기만 하다. 비록 너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너를 위해 온 가족이 기도하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으니 힘 많이 내고 건강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우리 딸. 화이팅! 끝으로 대표님과 회사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아, 네가 드디어 해냈어. 엄마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댄스 가수가 되고 싶다고 어릴 때부터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연습생 기간이 길어지면서 슬럼프에 빠지고 상처도 많이 받았잖아. 그럴 때마다 네가 꼭 성공하고 말 거라고,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었잖아. 결국 10년 만에 네 꿈이 이루어졌네. 진짜 기특하다 우리 딸. 앞으로 힘든 일도 많을 거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 잘 알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이제부터는 즐기는 마음으로 네 꿈을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어. 엄마는 영원한 유니스의 광팬. 사랑해 우리 공주. 다이아 화이팅! 다이아 화이팅! 미안아, 아빠야. 보고 싶다 우리 딸. 딸 못 본 지도 벌써 1년이 훨씬 지나버렸어. 딸도 아빠 많이 보고 싶지? 이 영상 찍으면은 눈물 날까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네. 그동안 참고 연습하더라. 고생 많이 했어 희연이. 아빠도 딸 뒷바라지 못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지. 이제 멋진 모습으로 데뷔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 아빠가 딸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 내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멋진 모습으로 데뷔해서 멋지게 살면 되는 거야. 아빠가 얘기했지 항시? 단체 생활은 항상 인생이 최고라고. 승희 씨, 유니스, 은진, 채연, 제니, 예빈이 너무 예쁘더라. 서로 이해해주고 웃어주고 위로해주면서 회사 생활 잘했으면 좋겠어. 멋진 모습 보여줘. 그리고 승희 씨, 우리 희연이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요. 김강수 사장님, 팀장님, 코디하면서 고생하시는 식구들도 사랑합니다. 희연아, 아프지 말고 건강 잘 챙기고 우리 시간 될 때 만나자. 아빠가 희연이 너무너무 사랑한다. 희연아 많이 보고 싶어. 사랑해. 안녕 제니 아빠야. 너 얼굴 본 지도 정말 오래됐구나. 이제 TV에서 볼 수 있는 거니? 참 신기한 일이다.
9월 14일 데뷔 진심으로 축하하고 엄마 아빠 가족 모두가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다이아가 됐으면 좋겠다. 아름다움이 빛나는 다이아. 항상 너를 우리 온 가족들이 응원하고 있단다. 제니 화이팅! 왠지 잘 될 것 같다. 사랑하는 우리 딸 예빈아 엄마야. 우리 딸이 드디어 데뷔를 하네. 너무너무 축하해. 어릴 적 꿈을 이뤄가는 예빈이 볼 때마다 엄마는 너무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영원히 빛나는 세계적인 다이아가 되기를 바랄게. 늘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어줘. 승희, 유니스, 태시, 제니, 세연, 은진, 예빈 모두 모두 사랑해. 너희들이 꼭 세상을 놀라게 할 거라고 믿어. 항상 응원할게. 다이아 화이팅! 예빈이 화이팅! 많이 많이 사랑해. 은진아, 할머니 깜짝하지 마라. 나 잘했다. 누가 아픈 깜짝이나 해라. 그럼 한다고 너 잘해서 네가 가는 그런 길을 가려고 선택했을 때 잘해갖고 성공해라. 잘했다. 잘했더라. 은진아, 너 키워주고 가르치냐고 한다. 우리 집에 왔다. 그러니까 은진아, 한다고 그냥 간다. 말씀 잘 듣고 너 잘하라. 얌전하게 잘하고 있다가 엄마 그러고 나 보고 싶을 때 그냥 왔다가 가거라. 추석에 왔다가 가거라. 은진아, 너 이제 테레비에까지 나올게. 심쿵해서 잘해라. 잘하고 언제든지 아빠를 생각해라. 와 보고 싶을 때 빨리 이제 추석이나 꼭 온나. 태연아 엄마야. 기다려기다려 데뷔가 겁나 피나. 그동안 많이 고생했지. 데뷔 축하하고 또 축하해. 내가 그동안에 힘냈을 땀과 눈물과 노력을 엄마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자랑스럽게 데뷔는 것 같아. 엄마의 다름은 어느 자리나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너가 항상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정성과 그런 예의 바른 자세로 임한다면 항상 너는 그 속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배신하는 그런 연예인인 것 같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건강 잃지 말고 항상 챙기고, 알았지? 같이 함께 하실 때도 늘 너와 함께 있다는 거 너 느끼고 있지? 그리고 우리 몽이하고 머루가 애완견들을 대표해서 너의 데뷔를 축하해주고 있어. 누나 축하해. 해야지.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우리 딸. 파이팅. Doing amazing. DIA. 자 여기까지 보고 왔고요. 예, 우리 사실 뮤직.